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2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by the time은 by가 미래 전치사 되어서, 자, 시간이 되어서의 뜻이에요. 자, don't realize 깨닫다. 자, 깨닫는데 어떤 것이, 자, 무언가가 what's going on, 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시간이 되어서. 그래서 부정어 아니고 그냥 어떤 것이란 뜻이에요. 그냥 부정어나 의문문에 쓰는 anything 아닙니다. 무언가가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알루미늄 사이딩, 알루미늄 벽면. 자, 벽면인데 벽에 붙이는 사이딩을 말해요. 자, 벽면은 was being ripped up to, 진행형 플러스 수동입니다. ripped away는 찢겨 날아가다. 자, 찢겨 날아가다라고 찢겨서, 옵스, 찢겨 날아가고 있었어, 씻는 중이었어. 자, from the frame. 자, frame을 위해서 집에 틀이니까, 아, 이거를 벽체라고 하겠습니다. 어이, 병체네요. 벽체로부터, of the house, 집에. 자, like는 전치사 뭐뭐와 같이의 뜻이에요. 자, 바나나 필. 자, 바나나 껍질. 자, 바람에 바나나 껍질 벗겨지듯이, 바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집에 있는 옆에 사이딩 벽면이 바나나 껍질 벗겨지듯이 날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and then 그리고 나서 building, 그 건물은, 자, literally는 문자 그대로, 자, exploded, 폭발. 발했죠. 폭발했고, 그럼 flew away, 날아가다. 날아가서 없어졌단 말이에요. 자, second later, 몇 초 후에. 요 couldn't even tell. 자, couldn't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썼고요. 자, tell 여기서 뜻은 말하다 뜻이라고 해도 되지만, 구별하다. 너는 심지어 구별할 수도 없었어. 자, 그 다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집이 had 대각으로 해서 시제 주어시 돼요. 이전에 심지어 on that spot, that's 지시대명사예요. 자, 그 spot 지점, 자, 그 지점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알 수가 없었다, 구별할 수가 없었어. 자, 이 had been에서 it이 말하는 것은 아까 나왔던 house예요. 자, 이 집은 had been 또 시제 주어시고, 자, had been wiped clean. 자, wipe가 우리가 쓸다의 뜻이죠. wipe clean은 쓸려 없어졌다. 자, 쓸려 없어졌는데 쓸려서 없어져야죠. 우리 자동차 앞에 있는 거 와이퍼라고 하죠. 빗물을 쓸어 갖고 없애는 거. 그래서 wiped clean, 완전히 쓸어서 없어졌다는 뜻이요. 자, all that was left까지 all 주어 동사가 절이 주어가 됐어요. 자, all that left은 수동으로 써야 되겠죠. 모든 남겨졌던 것은 주어. 자, was 단수 여기 주의하시고. 자, don't patch 뭐 이름이에요, 대가고. 지금 대문자로 썼으니까. 남겨졌던 모든 것은 돈 파치고, 자, sitting 하는 대상은 앞에 나오는 돈 수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능동의 뜻은 현재 분사예요. 자, 앉아 있었는데, where 장소에 부사 쓴 거 주의하시고, 자, his house 뒤에 used to 뒤에 동사원형 be 있었어요. 자, used to는 여기서는 학원에 썼던, 학원에 썼던 이거, 있곤 있었던, 그 집에 있었던 뜻이고. 자, 그 다음 dazed는 실제 주어인 돈이 dazed and confused. 자, 여기서는 동사가 일단 없죠. 맞네요. 자, where sitting, 잠깐만요. 이렇게 삽입절로, 자, 돈 파치가 좀 보호로 썼는데 잠시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dazed는 동사하기보다는 과거분사로 잡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분사의 상태로 나타내서 동시동적으로 dazed, 멍한 채로. 자, 그 다음 confused, 혼란되어진 채로. 이거 혼란되어지면 안 되고요. 혼란되어진 지금 채로라고 지금 삽입절로 썼고요. 자, 실제로 이게 혼란되어지고 confused 되어진 대상은 누구냐면 보호인, 아까 나왔던 돈파치 수식해주고 있어요. 보호 수식이에요. 자, 그 다음 with 여기서도 몸만 채로의 동시동작이에요. 그래서 동시동작으로 with, 자, with headphones on, still이 삽입절이고 headphone on이에요. 그러면은 그의 머리에 핸드폰을 낀 채로 멍하고 있단 말이에요. And then, 그리고 나서 after all that, 자, 그게 모든 것이 끝난 후에 nothing,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자, 토네이도가 자, 헤드 던토 대각을 시제 주의하시고 이전에 했는데 the only thing을 자, 유일한 것인데 여기서 대생력 구조죠. 그래서 유일한 것을 했어 토네이도가. 자, 그 다음 넘어가서 that 삽입되고 조금만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in you, 이시 말하는 것은 이거는 토네이도요. 네, 토네이도가 아는 것을 자, how to do it, 목적어죠. 그래서 바꿨으면 how it should do로 바꿨어도 똑같습니다. 절로 이시 말하는 건 토네이도고요. 그러면 해석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유일한 것을 했어 토네이도가. 그게 지금 땡땡 보호로 썼죠. 동격으로 썼습니다. 자,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destroy 빈칸 낼 수 있겠죠, 여기. 자, 파괴시키는 것인데 things 사물을 indiscriminately 그러면은 차별 없이죠. 그러면은 무차별하게 무차별하게 다 부쉈단 말이에요. 자, it doesn't it suddenly disappear dissipated네요. 자, suddenly가 dissipated 수식해주고 있고 it이 말하는 건 앞에 나오는 tornado it 똑같습니다. 자, tornado가 갑자기 dissipated는 소멸 되었고 그 다음 exhausted는 지치다 뜻으로 여기서는 소진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자, 지치니까 소진되었는데 like는 전치사예요. 자, 전치사로서 a car 자동차처럼 어떤 자동차 하면 that 또 had pp예요. 여기서 대가고 자, ran out of gas 가스가 떨어진 자동차가 소진되는 것처럼 기운이 빠지는 것처럼. 자, just 10 minutes after the tornado started 그럼 단지 10분 후에 그 토네이도가 시작된지. 자, it was over. 자, 이 심화라는 것도 여기서는 토네이도겠죠. 이 토네이도는 was all over, 완전히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생겨서 갑자기 파괴시키고 없어졌죠. 그래서 이걸 느끼는 사람들은 shocking and terrifying, 아주 무섭고 쇼킹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위클리의 분위기 문제 다 한번 훑어봤고요. 자,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 비키 씨가 정리하고, 아유, 비키 씨가 지금 토네이도가 다 부서갖고 지금 울고 있죠, 지금. 여튼, 자, 비키 씨가 소재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식간에 발생한 토네이도로 인한 피해.